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직터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노량진 소산시장에 왔는데요. 근데 맛있다. 맛있다. 아, 맛있네. 오랜만에 먹는다, 회. 아, 회 받으세요. 짠. 야, 네 와사비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나 엄청 많이 먹어. 여기요. 공기업 하면은 진짜 대표가 한전이잖아. 그치. 뭐 하는데요? 한전? 한전에 취업하면 무슨 일을 해? 공적으로 말하면 그냥 전기 파는 회사지. 전국에? 그치. 그래서 지사가 많은 거. 그래서 수익을 내니까 공기업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치. 본사가 나주에 있잖아. 근데 나주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인원이 거의 80%인가? 아니야. 엄청 많이 퍼져 있어. 이거 나주가 제일 많을 거야, 인원수는. 근데 20%도 안 되고 10%. 근데 입사할 때 내가 원하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어? 지역 사원이 있고 전국권이 있는데, 지역 사원은 자기가 원하는 지역으로 쓴 거고, 예를 들어 강원도 이렇게 쓴 건데, 이번에 수도권은 아예 안 나왔고 전국권으로 하면은 랜덤 배치? 그치. 그러면은 한전 입사한다라고 하면 전국구 어디에 배치될지 모르는 채로. 그치. 고민을 그쵸? 제일 많이 해야 되는 부분. 근데 너는 전기공학을 전공했잖아. 그치. 갈 만한 기업이 수두룩 빽빽하잖아. 그치. 기업도 많고 쓸만한 데 많은데 왜 한전 썼어? 대학교 때 학점 관리를 너무 못했어. 몇 학점이야? 아유. 3점대야? 그 턱걸이지. 3.1인가? 그것도 이제 공기업을 가는데 여기는. 공기업 블라인드니까. 이제 사람 만날 때 대우가 좀. 어른들한테 발전소라 하면 잘 모르는데 한전이라 하면 알잖아. 그치. 그게 중요하지, 브랜드 이미지 이런 거. 그것만 어디 취업했어 들어가. 이런 거. 그치. 초봉도 되게 높지 않아? 내가 기업 다니는 애들한테 연봉 얼마냐고 안 물어보거든? 근데 공공기관 다니는 애들한테 진짜 대놓고 물어봐. 왜? 뒤지면 다 나오거든? 무조건 나오지. 이게 대학교 졸업 기준으로 4천 초반인가 그래. 근데 그게 이제 고졸, 대졸 포함이 있고. 그러면 4천 초반 되겠다. 그치. 4천 초반이면 내가 봤을 때 공공기관 한 상위 한 20, 30% 안에 되겠다. 그치. 나름 괜찮은 편이라 생각해. 괜찮네. 그럼 그거 하자. 장점 3개, 단점 3개. 장점 3개. 일단 연차가 사용이 되게 자유롭다. 눈치 전혀 안 봐. 일단 오늘 쓰고 싶다 말해도 쓸 수 있어. 그리고 한 3시쯤에 아, 저 오늘 4시에 좀 퇴근하고 싶다고. 하면 그냥 바로 쓸 수 있을 만큼 되게 자유롭다, 이런 거. 너가 그만큼 업무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뜻인 거지? 그치. 뭐가 번째. 있을까? 사람이, 일단 사람이 좋아. 진짜 에? 좋아. 에? 야, 장점 좀 생각해봐.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안 떠오른다. 아, 교육 기회가 진짜 와. 그건 진짜 복지다. 이것저것 배울 수 있는 기회? 그치, 우리가 노원구에 인재개발원이 있거든. 오, 그래? 거기에 이제 교육을 가거나 이제 화상교육이나 이런 이것저것 많은데. 뭐 들은 거 있어? 나는 다음 달에 성변정 기초교육이 있거든? 한 달 정도 하는 거. 아, 그걸 다 입사해서 애초 처음부터 그냥 다 알려주는 거구나. 그치. 그런 시스템이 되게 중요한 게 회사에서 그냥 알아서 해 이런 데가 되게 많거든? 그치. 근데 그걸 차근차근 교육시켜준다는 건 진짜 체계가 잘 갖춰있다는 거. 잘, 확실히 맞아. 좀 그래도 나름 메이저 공기업이니까 그런 건 되게 잘 돼 있더라고. 세번 은퇴하고 퇴직하고 나서도 수익 창출이 되더라고. 감정회사나 측량회사나 거기서 경력을 되게 많이 봐. 이게 되게 큰 스펙이더라고.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도 용돈벌이 하시는 선배님들도 많더라고. 실질적으로 전문직이 된다는 뜻이구나. 그치. 너 정년까지 다니게? 나 사기업 좋아해. 단점. 단점. 배전, 송변전 이 정도만 나눌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냐. 내가 지원을 했는데 무슨 부서가 갈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그치. 거. 그치. 엄청 큰 단점이지 이거. 근데 만약에 막 면접을 너무 잘 봐. 막 시험 성적도 너무 좋아. 필기 성적 너무 좋아. 그러면 1순위 배정해주나? 1도 없어. 아니 얘, 그러니까 말은 진짜? 이거 시험이 너의 지역 배치에 영향이 있다. 근데 봤는데 다 없는 거 같죠? 두 번째 단점. 그런데 정치적인 영향을 진짜 많이 받아. 이번에 요금만 해도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못 올리면 직격 다 맞는데 못 올리고 경영평가 D 맞고 공공기관의 숙명이다 그건. 어쩔 수가 없다. 정부가 바뀜에 따라서 너무 휘뚜루 마뚜루 되는 게 많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직원 월급이 막 까이건 아 평가금이 없구나. 단점이라니까. 근데 뭐 그거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세 번째 단점. 그 지역 순회가 제일 크지? 순환보직? 그치. 몇 년을 기준으로 순환하는지 그런 규정이 있어? 응. 어디로 옮기려면 이만큼 마일리지가 있어야 되는데 쌓기가 되게 어렵다. 진짜? 이 정도 점수가 필요하네? 그럼 나 몇 년 더 있어야겠다. 그 지방 같은 경우에는 마일리지 가산이 당연히 더 있고 근데 수도권은 막 1년에 1, 2점? 이런 식으로. 마일리지 제도로 하는구나 그걸. 처음 알았어.
너가 한전에 취업을 해서 전공을 살리는 정도가 얼마나 돼? 그러니까 너가 대학 때 이만큼 배웠어? 그럼 그거를 한전에서 활용하는 정도? 실제로 막 설계할 때 보면 많이 쓰고 그러더라고. 어... 되게 신기했어. 저도 이제 선배들 하는 거만 보고 분기 지금 맞았네요 하면서.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부장? 실장? 실장? 본부장? 본부장? 그러면 너가 지금 대리니까 과장에 가려면? 과장은 그냥 내가 알고 연차가 쌓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차장 가려면? 한 4년인가 5년. 이거는 4년, 5년. 경력에 따라 달라. 시험은 공부 많이 해야 되더라고. 진짜 야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어쨌거나 엘리트 위주로 되네. 그 알기로 차장 이후로는 좀 인맥 싸움이라고 알고. 그래서 본사를 많이, 본사 가서 좀 많이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마지막 그거. 입사하기까지의 과정이 어땠는지. 한전의 시험은 1번 자기소개서, 2번 NCS, 3번 면접? 아, 원래 이게 정석이었는데 바뀌었어. 진짜? 오케이, 1번. 1번 일단 자기소개서는 안 써. 자소서 안 써? 안 쓰고 NCS 시험을 봐. 2번. 여기서 붙은 애들만 자소서를 내게 했어. 와! 근데 이것도 또 바뀔 것 같은 게 이러니까 절시율이 너무 높아진다고 계속 논의 중인 것 같아. 그다음 면접? 면접이지. 근데 면접은 두 번 보는데 직무 면접이랑 임원 면접이었는데 이번에 직무 면접 때 이제 토론 면접이랑 PT 면접을 같이 보더라고. 빡센 면접. 빡센 면접 하나, 임원 면접, 임원 면접 하나. 그럼 나 궁금한 거, NCS에서 무슨 과목 봐? NCS에서 전공 과목. 이거는 근데 직군마다 달라. 사무직은 NCS만 봐. 아 그래? 전공이요. 그럼 넌 전기로 했으니까 전기 과목? 전기 전공이랑 그다음에 이제 수리 능력, 언어 능력. 아, 다 똑같구나. 아, 그런 거. 네, 그런 거? 궁금한 거 있어. 그 전공시험 보잖아, NCS에서. 그게 전기기사보다 난이도가 몇 퍼센트 정도 있어? 아, 이거는 회사마다 기사... 엄청 달라. 아, 그래? 한전 기준으로 전기기사가 100이라고 쳐? 그러면 NCS는 몇 퍼센트 정도? 진짜 50? 엄청 쉬워, 한전은. 아, 그래? 되게 유명해. 그럼 스위스 하면 나가리네? 그치. 아, 그냥 진짜 시간 관리랑 그게 엄청 긴장감 쉬워. 관리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전공이 한 15개 나오는데 최소 13개는 맞춰야 돼. 근데 그 15개 푸는데 10분이 안 걸려, 거의. 그럼 나머지 싸움이네? 그치. 뭐 수리, 언어 뭐 이런 맞아, 거. 맞아. 공간도 있어? 공간은 없고요. 공간 없어? 네, 공간. 계산 같은 게 좀 많아. 잔 계산이 많지. 경쟁률 몇 대 몇인가? 벌써 포함해서 그... 70몇 대. 나는 전국권은 좀 셌어. 70몇 대 1? 그 정도 됐던 것 같아. 그렇구나. NCS 먼저 보는 건 진짜 신기하다. 면접 학원을 찾아. 네? 너무 걱정돼가지고. 도움이 됐어? 아, 많이 되더라고. 면접학원? 응. 좀 비싸. 아니야, 난 8시간에 100만원. 누가 냈냐? 아버지가 냈지. 지금도 아버지한테 잘해라. 달달이 할부로 받고 있다. 대학교 3학년 때 한전에 입사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3학년 끝나면 기사 자격증을 딸 수 있을 거야. 그때 전기 기사를 땄지. 방학 때 이제 오픽이랑 커머알 따고 상반기까지 거의 서류에서 다 탈락했어. 기사에 영어에 뭐 다, 한국사에 다 있는데도 무조건 쌍기사야. 그래? 진짜. 나 그때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 내가 하는 제 이미지가 저게 아닌데? 아 그래. 너는 약간 안 먹으면 하는 스타일이었나? 네 고딩 때도 그랬잖아. 막 맨날 막 장난치고 놀다. 죄송했잖아. 나 여기 노량진이 내 고향이야. 나 오는 길. 지금까지 친구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짠.